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말자를 봤죠.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말자를 봤습니다. 하다가 다 끝을 못 내서 오늘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오늘로 이 설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말자.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말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자를 데려와서, 목사님 주례서 주세요. 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억을 주든, 1000억을 줘도 주례서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요. 저희 교회 출석한대요. 주례서 주세요. 않습니다. 네, 저는 않습니다. 예, 다닌다고 하면, 결혼을 전제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마음으로 다니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날 마음. 예, 결혼 일단 내려놓고요. 주님을 만나는 기간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켜본 바에 따라서, 목사님이 신앙이 들어갔다 싶으시면 그럼 결혼해도 되나요? 예, 됩니다.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교회만 들랑달랑한다고 제가 줄여서 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믿는지 안 믿는지 감이 다 옵니다. 감이. 믿게 되면 말도 달라집니다. 예배 때 오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성경책 들고 오지 말래도 들고 옵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식기도도 하게 됩니다. 식기도도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식당을 가보면은 식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진짜 신자구나. 가짜 신자는요, 식기도만 보면 딱 나타나요. 1초인가 2초고 밥 먹습니다, 바로. 1초인가 2초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금세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 데려오지 마세요. 난 절대 줄이 안 셉니다. 그러면 뭐 목사님 뭐 다른 교회 가서 뭐 다른 교회 목사님 뭐 오라고 해서 그쪽에서 줄여주면 그렇게 하세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뭐. 하지 말라는데 굳이 뭐 고집들 한다면 뭐. 그 뒤에 열매는 저는 모르는 간당 안 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죠? 예, 만에 하나 그렇죠? 예, 만상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진짜 그 배우자가 진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를 뭘 기대를 해요? 믿는 사람 만나시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말자. 첫 번째로 옛적부터 경고하신 명령, 그렇죠? 부친자랑 혼인하지 말라는 건 옛적부터 경고하신 명령이었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말라. 예, 두 번째 소제목을 봤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옛적부터 경고하신 명령. 두 번째 소제목,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말라. 네, 혼인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를 알았습니다. 하다가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거나 믿지 않는 자와 동침한 자들의 비극이에요.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거나 믿지 않는 자와 동침한 자들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례 얘기를 봤고요. 그리고 솔로몬을 봤습니다. 솔로몬은 끝장 가족이죠? 응? 솔로몬. 자, 오늘은 아방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아방, 우리 열왕기상 우리 16장 29절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네, 예배 전에 립스틱을 발라야겠어요. 자꾸 입술에 침이 발라서 예. 자, 열왕기상 우리 16장 우리 29절입니다. 29절에서 우리 33절 볼까요? 우리 길선이 유다왕
나왕 아사 네,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네, 구약 545페이지 절입니다. 545페이지 절입니다. 545페이지 전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나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시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도다. 네, 자 지금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왕 아합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아합 왕이 죄악으로 이렇게 굉장히 치닫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이 삶 가운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통한 일이 벌어져요. 그것도 중간에 그 남자 또는 그 여자가 특히 있잖아요. 특히 이 부라는 것은 머리가 남자예요. 남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남자가 믿음 가운데 거한 가정은요. 그리고 그 남자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특히 이제 성령을 쫓으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남자는 변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뒤틀려도 이렇게 점점 잘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 뒤틀리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 많은 머리된 남자가 잘못된 삶을 삽니다. 돌아설 수가 없어. 왜요? 여러분들 양심을 바로잡는 건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살고 싶으시면 오늘부터 예수님과 인격이 구별되시는 인격이 다른 성령을 주구장창 부르세요. 반드시 바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부산에 어떤 권사님이 아드님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출을 선언했어요. 가출을 나갔다니까요. 근데 이 나갈 때의 그 쓰는 언어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다시 안 돌아온다고 나갔단 말이에요. 저한테 SOS를 쳐가지고 제가 최근에 만든 축사중보 기도문을 보냈어요. 그분이 얼마나 간절했겠어. 그죠? 아들이 뛰쳐나간다는데 다시 안 돌아온다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냐고. 근데 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 있더라. 어저께 문자를 했어요. 뭐라냐면 아들이 오노노 열이 받아서 나간 아들이 흥얼거리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경고했어요. 권사님 오늘부터 제 설교 들으세요. 제 설교를 들으시고 아들이 그때 듣게 해주세요. 만약에 제 설교를 안 들으시면 여러분 왜 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제가 잘나서 성령을 의지해야 바뀌거든.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시고 아들도 듣게 하시고 만약에 성령을 추구하는 신앙을 안 살면 머지않아서 아들이 또 사건을 벌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벌일 수도 있다. 제가 경고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럴 확률이 많은. 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그 교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인격이 구별된 얘기를 하시나? 많은 분들이 안 하잖아요. 그죠? 인격이 왜 달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 예수님을 대적해도 그렇죠? 예수님을 모독해도 용서가 돼요. 그렇죠? 성령을 대적하는 건요. 용서가 안 돼. 왜요? 인격이 다르니까. 인격이 같다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이라면 성령님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건 용서가 안 되고 용서가 되고 성령을 대적하는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건 용서가 되고 성령을 대적하는 용서가 안 돼요? 같은데? 예수님의 성령님은 말이 안 맞지, 그렇죠? 말이 안 맞지.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내노라는 신학자들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인격이 다른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수많은 책에다가 저는 그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바로 절반 넘는 교회가 성령님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네 삶이 바뀌나? 여러분들 이 땅 교회가요 지금 청년들이 살아요. 청년들이 더러 많은 교회들이 나이 드신 50대, 60대, 70대 주로 4, 5, 60, 70대 주로 있어요. 지금 영혼들이 10대, 20대가 사라지고 있다니까. 왜요? 성령을 빼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역동감이 사라졌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역동감이 사라졌잖아.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 여러분들? 때로 귀신이 드러나고 병도 낫고 하나님의 은사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가 더러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나타나야지. 과학은 점점 발전하는데 그렇죠? 교회가 칙칙해.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라지지. 자, 그러나 저희 교회만 깨는 게 아니라 제가 했어요.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상담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적지가 않아. 자, 우리 계속 말씀 봅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자, 시돈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면서 아합 왕의 삶이 벼랑 끝으로 치닫습니다. 진짜 우리는요, 여자 잘 만나야 되고, 남자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 있는 남자 고르세요. 믿음 있는 여자. 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잘한다.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거예요. 특히 아내 이세벨을 만난 뒤부터 아예 그냥 우상 섬기기를 그냥 신바람나게 즐깁니다. 이게 참 큰일 났는데 이게. 자, 우리 열왕기상 우리 18장 13절 볼까요? 18장 13절이요. 심지어는 이제 무슨 짓을 했느냐? 열왕기상 18장 우리 13절입니다. 13절 우리 13절이요. 네, 국내 대신 오바다의 말이에요. 이 13절은 아합을 섬기는 국내 대신 오바다의 말입니다. 자, 아합 왕과 함께 있었던 그런데 있잖아요. 아합 왕과 거꾸로 걸어갑니다. 신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합 왕은 뒤틀려 있네. 자, 우리 길선이 다시 한번요. 13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아방의 왕비 되는 아내 되는 이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아내인 이 이세벨의 이 악행이 이 참 이게 믿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야 문제. 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국내 대신 오바다인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일백인 백명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일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었나이까. 하나님이 듣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 13절을 고백하는 오바다는 아방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선지자들을 숨긴 거예요. 참 이제 대단한 사람이 이 오바다. 자 왕과 왕비는 하나님께 도전을 걸고 있고 국내 대신 이 오바다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종들을 숨기고 자 열왕기상 22장 봅니다. 22장 29절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 볼까요? 22장 29절이요. 자 결국 아합왕이 어떻게 죽는지 볼까요? 아합왕이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것도요. 자기 신분을 숨기려고요. 복장도 다른 복장을 했는데 참으로 이상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죽음 이후겠죠. 근데 살아있을 때 심판이 임할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정광 목사님은 살아있을 때 지금 이미 심판이 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요. 정광 목사님 너무 위험해. 이게 선을 넘었어. 이게 선을 넘은 거예요. 저렇게 선을 넘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사울왕 같아. 다윗을 향해서 막 창을 던졌던 사울왕 같아. 하는 행동이 너무 악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악한 자를 보면 야 하나님께서 버리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최종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목사님도 돌아오길 원하죠 저는. 예. 그러나 심판이 임한 건 아닐까. 예, 제가 물음표를 던져요. 물음표를. 왜냐면요.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을 살인한 살인범이 감옥에서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죽을 때요. 감사기도 하고 죽는 연쇄 살인범이 있거든요. 예, 그런 자도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주님을 믿노라는 장로님이나 주님을 믿노 그러니까 꾸준하게 주님을 믿노라는 목회자가 그렇게 함부로 말한다는 건 위험하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연쇄 살인범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경우는 다른 경우예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막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버릴 확률이 많다. 예,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요. 자, 우리 아합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예, 이스라엘 왕 그러면 아합인데요. 아합 왕과 유다 왕 밑에 남쪽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왜 이걸 함께 하냐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함께 하냐고. 이 남유다 왕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나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자기는 변장하고 남유다 왕은 화려마다 죽으라고 당신은 왕복을 입으래. 야 이거 있잖아요. 아합은 진짜 교활한 거예요. 근데요 사건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볼까요? 아람왕이
자, 이브소서하고 이스라엘과 아합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왕인 걸 숨기고 들어간 거예요. 아람왕이 그 병거에, 네, 병거는 군사를 태우는 마차를 뜻해요. 마차. 네, 말이 있거든. 마차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병거가 몇 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군사력이 좌지우지됩니다. 말이 이끄는 전차를 말해요.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싸우라 한지라. 이 아합 왕도 아합 왕이 못되는 걸 알았나? 어?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왜냐하면 왕복을 입었으니까요.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 줄 아! 소리 지른 거예요. 어? 남유다 왕이.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다. 어디 목소리를 알았나? 어, 희한하지겠죠? 남유다 왕인 걸 알고 아합 왕이 아닌 걸 알고 쫓아가는 걸 멈췄대요. 한 사람이, 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군사가 누구예요? 아람 왕 군사죠? 아니, 아람 군대의 군사죠? 한 아람왕, 아람 군사가 우연히, 여러분 보세요,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갑옷, 어딘가에 이 활이 꽂힌 거예요. 왕이, 아합왕이 그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화살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나를 빼내라고 했는데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아합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화살은 꽂혔지 아람 군대들은 계속 몰려오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잖아요.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개죽음을 당했다고. 지금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아합 왕이, 여자를 잘못 선택했던 이 아합 왕이 개죽음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자를 잘 골라야 돼. 하나님의 종들을 무참히 죽였던 이 아내 이세벨, 이런 아내를 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착각한다니까. 제가 있잖아, 이렇게 가끔 TV를 보면, 이제 전두환, 이미 돌아가셨죠? 전두환 전 대통령님. 그분 부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악해? 제가 뭘 보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님의 그 아내가 정말 인자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그 악한 짓을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가끔 나올 때 보면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 아내가 악한 거야. 여자 남자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배우자가 못돼 먹었다고 에이, 지금 배우자가 안 믿는다고 에이, 그럼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살기를 원치 않, 헤어지기를 원하면 모를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았죠? 못돼 먹어도 품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오늘 소제목 네 번째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말자. 소제목 네 번째, 믿는 부부들의 좋은 예입니다. 믿는 부부들의 좋은 예. 우리 사무엘상 우리 1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1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믿는 부부들의 좋은 예를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장 우리 구약 408페이지 전후입니다. 408페이지 전후. 우리 기선이는 믿는 자매랑 결혼할 거죠고. 그러지 않을 건가 본데? 아, 그렇게 할 거였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할 거란 얘기죠? 예, 할 거란. 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효영이는 죽어도 믿는 사람이 결혼할 거예요? 아, 죽어도? 근데 너무너무 그 미스코리아 깜칠 정도로 예쁜 자매가, 어? 서울대 나온 자매가, 이대 나온 자매가, 호영이 길거리에서 마음에 들어가서 호영이 번호를 따가지고, 호영이랑 데이트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대를 갈 일이 없어서. 아, 이대를 갈 일이 없어서. 그리고 말씀이 아까 멸망한다. 말씀대로 멸망하니까 절대 안 만난다? 아, 예. 죽어도. 아, 죽어도. 예. 글쎄요, 보자. 우리 저, 누가. 우리 환희는 믿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아, 죽어도? 결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임자를 못 만나 결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찾다가 없으면 안 할 거예요? 네. 조금 늦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네. 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재용 씨. 우리 재용 씨도 믿는 여자랑 꼭 결혼할 겁니까? 언제 살까? 아, 예? 아, 때가 너무 늦었어요. 아, 어떡하냐. 우리 상영이도 결혼할 거죠? 예, 예. 제가 상영이를 왜 불렀냐면, 이제 예배 때 내 이름이 호명이 되면 그때부터 예배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목사님의 내 이름을 호명하면 그때부터 호흡이 가빠지고.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믿는 부부들의 좋은 예.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볼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의 지역 이름이 특이하네. 라마다 임소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대. 엘가나. 야, 이 사람 좋은 남자예요. 자가 있으니 그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이 현손이라는 건 이제 증손자를 말해요. 증손자. 그에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한나가 자식이 없네. 이 사람이 엘가나가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했대요. 근데 이제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이 엘가나가요. 엘가나가 이 남편 엘가나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한편으로 참 복 있는 거예요. 분인나도 복 있고 한나도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가나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 이 분깃은 분할받은 몫을 말해요. 분할받은 몫이요.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왜 그럴까요? 한나를 더 사랑했나 봐요. 근데 왜 아내가 둘일까? 예, 옛날에는 이렇게 아내가 조금씩 많았어요. 이 구약 때는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한나로 성태치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한나를 번민케 했대요. 자, 자식이 있는 여자가 자식이 없는 여자에게 한마디로 대드는 거죠, 뭐.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우리 가을이 아이고 울지 마 아이고 옳지 예.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네. 아, 그쪽구나. 오케이. 어디까지 읽었더라? 까먹었네. 10절이요? 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네, 한나가 우는 얘기 나오는데, 우리 가을이도 우네, 그냥. 먹지 않냐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야, 엘가나가 한나를 진짜 좋아하나 봐요. 그들이 실루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 울어야 돼. 누구 앞에서요? 앞집 아줌마 앞에서? 아이고, 백이호 아줌마,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럼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울어야 돼. 그래서 이 한나가요, 해답을 찾은 이유가 하나님께 울었기 때문에 답을 찾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안 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안 갑니다. 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평생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참 신기하죠, 그죠? 아니 그냥 달라면 되는데 하나님께 다 드린대. 이게 무슨 마음일까 이 한나가?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그런 걸까? 왜 그랬을까? 그거보다요, 저는 한나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실지라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있잖아요. 입술만 움직이니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한나가 취한 줄로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 얘기를 대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11절을 보더라도 한나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엘가나도 믿음의 사람, 한나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끼리 잘 만난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엘가나도 복이고 한나도 복이다. 분이 나는 좀 못해먹었지만 자, 우리 계속 볼까요?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근심이 없대. 근심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19절을 보면은 엘가나랑 부부인 엘가나랑 한나가 분인나가 포함되겠죠?
특별히 엘가나랑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느니라. 그 사람 남편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대기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야,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실천을 행하네. 이게 무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 이 사실은 이제 구약에는 맹세를 할 수, 약속을 할 수 있지만 서원을 할 수 있지만 신약에는 여러분들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실수할까봐 이 말에 실수할까봐 신약에는 맹세하지 말래. 왜요? 그게 죄의 정함을 받는데 그게 죄가 된대. 죄가. 왜요? 우리 실수하니까 있죠. 실수하니까. 예를 들어 아들이 한 살 때 이 아들을 목회자로 드리겠나 했는데 이 아들이 막 나가네. 감옥 갔어. 그 죽었어. 약속을 못 지키자는 거 있죠.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께 맹세한 걸 반드시 지켜야 됐거든. 근데 신약에는 있잖아. 오히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실수할까봐 맹세 자체를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 은혜야.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들이 스스로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야. 어? 야,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됐더니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요 하나님께 드리러 갔네. 야, 이게 대단한 거야. 엘가나도 대단하고 한나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 응? 자, 오늘 소제목 네 번째 믿는 부부의 좋은 예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을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1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8장 1절에서 3절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좀 볼까요? 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우리 3절이 우리 화류경님이요. 화류경님 이후에 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지방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로마의 4대 황제, 네 번째 황제. 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로마에서 나가라. 이유가 뭐냐면요. 로마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자꾸 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야. 로마가 시끄러운 거야. 유대인하고 기독교인 사이에 잦은 분쟁 때문에 너희 나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로마를 떠나라고 한 거예요. 자,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누구예요? 아굴라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어디로요?
고린도 지방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천막 수리업을 해 천막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장막은 천막입니다. 천막.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수리업이에요. 텐트 수리업. 자, 이렇게 남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글라우디오의 이 추방 명령 때문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업이 같아서 또 업만 같은 게 아니라 믿음이 같아서 함께 한 겁니다. 믿음이 같아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참 이 그 영적 리더들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와 함께 하느냐, 어떤 목회자와 함께 하느냐, 정말 우리 아이들 내 인생에도 엄청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은 장 24절에서 우리 26절이요. 우리 재홍 씨요, 재홍 씨.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굴로라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노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공에 능한자라 하나의 집주의 관계에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불완의 세례만 알다는 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로 시작하거든 그리스 빌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이르더라. 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굴로라는 유대인이 있었대요. 아굴라도 유대인. 아골로도 유대인.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학문이 뛰어나고 성경을 많이 안대요. 그가 일찍 아볼로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 또는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침례 또는 세례만 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침례 세례를 모르네. 그가 자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희한하게요. 바울과 함께하면서 말씀의 깊이가 들어갔는지 아볼로에게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둘 다 믿음의 사람이야. 참 이게 어? 이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믿었는데 안 믿는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느냐. 얼마나 그를 위해서 울었느냐. 우리는 울어야 돼. 자, 로마서 우리 16장 우리 3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6장 우리 3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6장 3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6장 3절입니다. 신약 261페이지 전후입니다. 261페이지 전후입니다. 16장 3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6장 우리 3절입니다. 네, 로마서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분하나라. 근데 있잖아요.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아굴라 부부를 부를 때는요, 희한하게 있잖아요. 이 바울이 아내 이름부터 불러요. 아내 이름부터 불러요. 여러분, 왜, 이유가 뭐냐면, 아내의 믿음이 더 좋았나 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부르지 않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해요.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았나 봐요. 머리는 어차피 아굴라라는데요. 아굴라예요. 머리는, 영적 머리는. 근데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았나 봐.
저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야, 영적 리더를 위해서 목도 내놨대, 목도. 어? 목숨까지 내놓고 따른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고. 어? 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느니라. 야, 이런 믿음의 부부가 있다는 건 참 신약교회 참 영광이죠, 영광. 자, 우리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믿는 부부의 좋은 예.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장 우리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까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얘기인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도 보통 이제 요셉과 마리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 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네, 반열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걸 말해요.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가랴도 여자를 잘 만난 거고 엘리사벳도 남편을 잘 만난 거야. 이 이름이 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 중에 이 믿음의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또 한 가지. 현대교회 안에 주님 말했죠.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재림 때가 되면 세상 끄트머리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때 제가.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믿음의 사람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삶이 거룩한 거야. 삶이 거룩한 거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아까 한나도 그렇고 우리 엘리사벳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데 특별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데도 하나님의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돼요. 그 뛰어난 선지자의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가진 것은 이 어머니의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특히 어머니의 믿음이 있어야 돼. 어머니가 정말 믿음 가운데 거해야 돼요. 믿음 가운데 말씀에 빠져야 돼. 자, 우리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보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저에게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예요. 진실되게.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네, 소주는 보통 독한 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소주가 아니에요. 마시지 않으면 모태로부터 성령 뭐라고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엄마의 신앙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가. 엄마가 믿음이 좋으니까요, 이 자궁 안에서부터 아이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말자라는 설교 마지막 네 번째 소제목, 믿는 부부의 좋은 예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